Keep going. It's blooming soon.안녕하십니까. 더케이 야생화 김태환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고 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님, 형님들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 잘해주시고요. 건강하게 정원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꽃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초.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사초들은 이제 키가 작은 애들. 오늘은 이제 좀 큰 품종들이고요. 요런 품종들은 대부분 이제 큰 대규모 정원에 이제 식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집 정원인데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담벼락 대용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키 큰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식물은 파니쿰, 우리나라 말로는 꽃기장이라는 품종이고요.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파니쿰은 그 쉐논도어. 요 품종은 지금 이제 막 꽃이 왔죠. 꽃은 7월달에서 9월달에 이렇게 벼처럼 이렇게 이삭이 물리는 그런 품종이고요. 요 특징은 이렇게 빨갛게 이파리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키는 1m 정도까지 크는 품종입니다. 예, 키는 뭐 제 키가 175거든요. 예, 저 근데 요게 지금 화분에 있기 때문에 좀 자라는 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땅에 심으시면, 정원에 심으시면 키가 더 훨씬 더 커지고 한 1m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달린 이런 품종입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품종은 헤비메탈. 꽃기장 중 헤비메탈. 얘도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는 이파리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쉐논도어보다는 이제 이파리가 빨갛게 물드는 게 좀 덜하고 대신 속이 은청색 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좀 신비한 그런 느낌을 주는 품종입니다. 키는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품종보다 한 20cm, 한 120 정도 크는 품종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화분에 있기 때문에 저 키에 이렇게 비해서 보시면 아까 그 품종보다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얘도 계속 크는 품종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시면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그 품종보다는 키가 좀 더 크는 그런 품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품종은 노스윈드. 얘는 이제 초록. 다른 품종들은 이제 빨갛게 이파리가 변하거나 뭐 이랬는데 얘는 이제 초록색으로 피는 품종이고 이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 품종 중에서는 제일 키가 큰 약 한 150 정도까지 크는 품종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제 키에 봤을 때 뭐 조금 많이 큰 품종이긴 하지만 땅에 심었을 때 더 품종이 더 키가 더 커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사초들은 관리하시기가 특별히 뭐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고 생육은 뭐 초봄에서부터 장마철 전까지는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지 않는 품종이지만 장마철 지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더워질수록 쑥쑥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는 필요 없으시고요. 관리라고 하다면은 이제 요게 가을에 노랗게 변하고 겨울까지도 그 형태가 유지되면서 봄에 초봄에 한 5cm 내지 10cm 정도 놔두고 자르시면 뭐 이제 또 새순이 또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웬만한 데서 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 품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그거 정도만 나머지는 뭐 비료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원체 이런 친구들은 그 척박함에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시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항상 구매는 저희 유튜브 링크 그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를 들어와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화주문, 그러니까 대형종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직접 보시고 농장에 가까우신 분들은 네, 오셔서 직접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